안녕하십니까. 조동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운영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스케줄링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수업 시간 뒷부분의 기억장치 관리 전략에 대해서 개념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리고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에서 주기억장치 관리를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강의만 한번 집중해서 딱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물 흐르듯이 아주 쉽게 적응이 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운영체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스케줄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어떻게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그 스케줄링을 관리할 수 있느냐를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두 문제가 꼭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산 문제라 그래서 저는 수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수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맞게끔 실행한다.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제 스케줄링이 도대체 뭐냐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우리가 접해 보셔야 되겠죠? 스케줄링, 우리가 스케줄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할 때는 좀 바쁜 사람들, 뭐 공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루하루 스케줄이 너무너무 바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스케줄이 바쁘십니까? 저도 바쁩니다. 매일 이렇게 강의를 계획을 잡아서 찍어야 되고 하루에 두 강, 세강 정도를 찍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찍기 위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바쁘고 또 하루하루 일과가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이 내용을 접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설명하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설명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비전공자이고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스케줄이 되게 바빠요. 여러분들도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회사 직장 생활을 빠듯빠듯하게 매일 야근을 하시면서도 또이 공부까지도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스케줄이 너무너무 바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 스케줄을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 과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컴퓨터도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컴퓨터의 어떤 그 바탕화면에 어떤 프로그램을 더블클릭 시켜서, 실행을 시켜서 그 작업을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알수 없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어떤 동작들, 또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있는 운영체제가 하는 일들,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인 어떤 스케줄링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스케줄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체계적으로 스케줄링을 잡아서, 그죠? 스케줄을 잡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자체가 뭐다? 스케줄링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줄링의 개요를 한번 읽어볼게요. 스케줄링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처리를 얘기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프로세서가 아닙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자, 프로세스가 생성되어 실행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CPU가, 나는 어떤 일 처리를 해야 된다. 우리 주인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그 주인님이 내린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주인님이 원하는 정보를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스케줄을 처리하느냐? 그게 스케줄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스케줄링의 그 개요가 할당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작업 스케줄링과 프로세스 스케줄링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잡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시스템 자원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준비 상태 Q로
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준비 상태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그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Q라는 것은 이렇게 터널 모양으로 생겨서 줄 서서 기다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A라는 작업이 들어와서 또 B라는 작업이 들어오고 C라는 작업이 들어왔을 때 A라는 작업을 먼저 처리해주고 또 B라는 작업을 처리해주는 이런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을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 스케줄링은 그 어떤 프로세스가 그 작업 스케줄에 의해서 수행되는 과정을 작업 스케줄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프로세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실행되기 위해서 CPU를 할당받는 시기와 특정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 프로세서 스케줄링,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어떤 스케줄링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작업을. 그래서 이 프로세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프로세서 스케줄링 및 문맥 교환이 수행된다. 이렇게 문맥 교환이라는 말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서 어떤 그 CPU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작업을 할당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넣고 빼고 가져오고 넣고 이 빼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한번 용어로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어떤 개요와 또 작업 스케줄링과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이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 스케줄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왜 도대체 이 스케줄링을 해야 되느냐? 스케줄링의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목적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신다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스케줄링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바쁘다. 연예인들이 바쁘다. 공인들은 바빠요. 그죠? 그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서 처리하느냐? 스케줄을 왜 잡느냐? 그 목적을 묻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죠? 뭐 경제 원칙이라 그래야 되나? 최소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죠?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하기 위한 게 스케줄링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중 스케줄링의 목적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처리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CPU의 이용률을 증가, 오버헤드가 뭔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아무튼 오버헤드의 최소화, 응답시간의 최소화, 반환시간의 최소화, 대기시간의 최소화가 스케줄링의 목적이다. 결국 모든 작업에 대해서 공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경과시간의 예측이 가능해야만 이런 스케줄링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스케줄링의 목적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스케줄링의 목적은 별표 3개짜리긴 하지만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목적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스케줄링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처리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경제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스케줄링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하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일단 큰 개념을 한번 잡아보죠. 우리 스케줄링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점형 스케줄링과 그리고 비선점형 스케줄링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 중에서 비선점부터 먼저 알아볼 겁니다. 자, 비선점 스케줄링의 종류가 역시 여러 가지가 되고 선점형 스케줄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또는 비선점 스케줄링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종류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는 이 4번에 나오는 FIFO, SJF, 우선순위, HLN, 기한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선점형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쭉쭉 넘어가시면 선점 기법의 종류 나오시죠? 자, 선점 기법의 종류는 SRT, 라운드 로빈, 선점 우선순위,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 큐 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선점형 스케줄링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비선점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충분히 잘 나오고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 뭐 일부러 이걸 뽑아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아, 그래서 얘가 선점이구나, 그래서 얘가 비선점이구나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선점부터 다시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자,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순서대로 비선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선점이라는 개념부터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죠. 비선점 스케줄링의 개념은
선점을 비한다. 선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빼앗지 않는다. 그죠? 선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뭔가가 있으면 그걸 내가 먼저 이렇게 빼앗아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선점은 빼앗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줄쳐두세요.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줄링 기법이다. 다른 프로세스가 빼앗을 수 없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쵸? 뭐, 현재 대학교 4학년에 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는 3학년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냈어요. 리포트를 냈죠. 그러면 리포트를 냈으면 그 리포트를 다 만들어서 교수님한테 그냥 제출. 요즘은 뭐, 이메일이나 교수님 그 블로그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올리면 다 제출이 되는 거지만, 뭐, 과거에 좀 이렇게 좀 원시시대로 좀 돌아가서, 자, 교수님이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강의실로 학생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학생들에게, 야, 니네 A4 용지에 적어 온 프린트한 내용들을 일단 갖고 와라. 그러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교수님이 몇월 며칠 몇 시에 여러분들의 숙제 리포트를 검사를 할 거니까 그때 11시로 정해놨으면 뭐 목요일 11시까지 리포트를 다 써서 갖고 와라라고 교수님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즘 그러는 교수님은 없지만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11시에 A라는 학생이 도착을 했어요. 그죠? 도착을 했는데 A라는 학생은 리포트를 10장 분량, A4용지 10장 분량의 리포트를 써갖고 왔단 말이죠. 그럼 B라는 학생은 5장 분량을 써갖고 올 수도 있고, 그죠? C라는 학생은 뭐 100장을 써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이 리포터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수님이 해야 될 일은 뭐야? 학생들의 리포트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성적을 매겨야 되니까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예를 들게 되면 그 교수님을 CPU라고 예를 들게요. 그쵸? CPU는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자료, 그죠? 할당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 자료를 가져온 하나하나의 프로세스가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라는 교수님은 A라는 학생의 프로세스를 처리해줘야 되고 B라는 학생의 프로세스도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예를 들 건지에 대한 개념 잡히시죠? 그 예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는 스케줄링 기법이다. 무슨 말이냐? 교수님이 A라는 학생의 리포트를 검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B라는 학생, 무조건 A라는 학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A라는 학생이 끝나면 가서 자기 거를 검사 맡으면 되죠. 근데 비선점령은, 그러니까 A라는 작업이, CPU가 A라는 학생의 리포트를 검사가 끝날 때까지 B라는 학생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A라는 학생의 자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거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비선점 끝나고 이따가 선점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죠. 그럼 선점형은 어떻단 얘기예요?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선점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A라는 친구가 교수님한테 리포트를 검사 온 도중에, 야, 비켜. 나 바쁘니까 나부터 먼저 할 거야. 하고 빼앗아버리고 자기 거를 검사 맡는 그런 형태가 바로 선점이다. 확실히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과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내용이 빼앗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1번부터 6번까지, 5번까지가 전부 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공정하죠? 왜? 줄 서서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안 빼앗잖아요. 그죠? 두 번째, 프로세스 응답 시간 예측이 용이하다. 왜? A라는 학생 너몇장 써갖고 왔어? B라는 학생 너몇장 써갖고 왔어? C라는 몇장 써갖고 왔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 내가 A라는 학생 10장 써갖고 왔고, B 5장 써갖고 왔고, C라는 학생 몇장 써갖고 왔으니까 나는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A4용지 한장 검사하는데 1초 걸린다. 그러면, 아, 난몇 초만 기다리면 내 차례가 되겠구나. 그거를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참 좋은 예를 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업을 들으면 이 수업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죠? 세 번째, 그죠? 중요한 작업이 중요하지 않는 작업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 이거 그죠?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뭐, 교수님이 그 숙제 낸그 리포트 중에서 중요한 게 있다 없다를 예를 들기가 좀 뭐하지만,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쭉 있는데, C라는 학생의 이그 리포트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C라는 학생은 너무너무 바빠. 빨리 검사 맞고 다른 일을 해야 교수님한테도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경우에 A, B 빨리빨리 그 보내고 난 다음에 C를 먼저 처리해줘야 되는데, C가 늦게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A와 B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이런 그 단점이 있더란 얘기죠. 그쵸?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제가, 교수님과 학생과의 예를 들어서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 박스 예를 들면 어떨까요? 공중전화 박스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대기 큐에 줄 서서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면 C라는 사람은 진짜 빨리 전화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119를 불러야 된다. 근데 AB라는 사람은 그냥 뭐 친구랑 그냥 사적인 대화를 그냥 간단하게 하는 사람이고, C라는 사람은 119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C라는 사람은 먼저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선점은 앞에 하는 작업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비선점 스케줄링의 종류는 FIFO, SAF, 우선순위, HRL, 기안부 요거는 밑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첫 번째 FIFO가 나와 있죠. 자, 대화형 시스템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비선점 스케줄링의 정의는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게 비선점이니까 정의고, 그 의미는 제가 든그 교수님과 학생과의 예만 생각하면 쉽게 비선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첫 번째가 FIFO입니다. FIFO.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의 첫 번째가 FIFO인데, FIFO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 Q,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택과 Q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데이터를 담아두는 자료 구조 형태로서 마지막에 들어간 것을 먼저 꺼낼 때 우리가 리포 구조라 그래서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구조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형태니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First in, first out을 다른 말로 FCFS라고도 합니다. 이 FCFS의 약자는 First Come, First Service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서비스해 준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FIFO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비선점 스케줄링의 대표적인 게 FIFO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FCFS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First Come, First Service. 그렇죠? 기억하실 분은 메모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식이고 비선점 방식의 스케줄링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자,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있을 때그 작업을 기다리게 할수 있다는 거 방금 설명드렸고, 대화식 시스템에는 부적합하다. 대화식, 그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그런 대화식에는 부적합하다. 자, 그러면 FIFO 기법의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프로세스들이 차례로 준비 상태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프로세스가 이제 학생이 이제 3명이 들어왔단 얘기야.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3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첫 번째 학생이 들고 온 A4 용지는 20장. 두 번째 학생은 4장, 세 번째 학생은 6장이라는 얘기죠. 자, 예를 이렇게 들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CPU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뭐 20분량,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겠죠? 4, 6, 이런 양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A4 용지 몇 장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3명 중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거냐? 교수님이 CPU가 그럼 프로세스 번호를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니까 얘가 제일 먼저 왔고 그다음에 얘가 왔고 그다음에 얘가 왔단 말이야. 그죠? 그럼 당연히 얘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그 프로세스 1번은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20초라고 할게요. A4 용지 한 장을 처리하는데 교수님이 한 장을 처리하는데 1초라고 예를 든다 그러면 실행 시간은 얘는 20장을 갖고 왔으니까 20초가 걸리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4장 갖고 왔으니까 4초가 걸릴 거고, 세 번째는 6장을 갖고 왔으니까 6초가 걸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실행 시간을 모두 합하게 되면 26에서 3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교수님이 3명의 학생의 리포트를 검사하는 데는 총 30초라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교수님이 평균 한 학생당 검사한 시간은 당연히 3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0초 정도가 걸렸다. 이런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대기 시간이라는 것은 첫 번째 프로세스 A가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11시 정각에 딱 돼서 왔단 말이야. 그쵸? 그럼 교수님이 바로 검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다린 시간이 없어요. 그쵸? 쉽게 이해되시죠? 근데 두 번째 이 친구는
얼마를 기다렸어요? 그치. 첫 번째 아이가 검사가 끝날 때까지 얘는 기다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며칠을 기다렸어? 20초를 기다린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아이는? 세 번째 아이는 첫 번째 아이의 20초와 두 번째 아이의 4초, 이거 모두 다 더한 것을 기다린 형태니까 24초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대기 시간이라는 의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환 시간이라는 의미는 총 자기 거 실행한 시간과 대기 시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리포터 검사를 받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가서 자기가 소비했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얘는 20초만 소비했어요, 그죠? 얘는 기다린 시간 4초와, 그죠? 아니, 자기 거 4초와 기다린 시간 20초를 포함해서 총 24초를 기다리게 된 거죠.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얘는 자기 거 6초와 총 기다린 시간 24초를 포함해서 총 30초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됐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뭐다? 반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자, 이런 데이터 3개를 주고요.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3번 데이터 3개를 주고 각각의 실행 시간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전체의 평균 반환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럼 전체의 평균 반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게 평균 반환 시간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대기 시간은 얼마입니까? 평균 실행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 전체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 나왔을 때 여러분 틀릴 일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것은 얼마나 내가 기다렸느냐? 내가 앞에 친구가 검사가 끝날 때까지 20초 기다렸고, 이 친구는 바로 앞에 친구만 기다린 게 아니라,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 사실만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가 있다. 자, 이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영체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아, 난 계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계산 문제입니까? 개념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이에서 이런 문제를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면 이 친구들이 정시에 안올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뒷부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학생이 20초의 분량의 리포트를 써 갖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4초의 분량으로 들고 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11시 정각에 왔어요. 그죠?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11시 5분에 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이거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대기 시간 자체가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첫 번째 학생은 정시에 왔어. 그쵸? 정시에 와서 20초 분량의 리포트를 다 검사를 맡았어요. 그쵸? 자, 두 번째 학생은 자기 거 4초를 실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다린 시간은 20초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자체가 5초를 늦게 왔단 말이야. 11시 5분이 아니고 11시 5초라고 할게요. 그죠? 11시 5초. 얘는 5초를 늦게 왔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얘가 20초 끝날 때까지 얘는 얼마 기다린 거야? 20초를 기다린 게 아니라 15초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죠? 얘가 만약에 10초를 늦게 왔다고 칩시다. 얘는 11시 10초에 왔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원래 이론상으로 20초, 4초에서 24초를 기다리는 게 맞지만 자기 자체가 10초가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기다린 시간은 14초가 된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도착 시간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 친구가 검사 맡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으로 대기 시간을 계산하면 되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도착한 시간까지 나와 있다면, 그 시간은 사실 내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린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의 첫 번째, 우리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의 FIFO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SF 우선순위, HLM 기한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의 두 번째가 SJF인데요. SJF의 약자는 Shortest Job First입니다. Shortest, 가장
짧은 아이를 먼저 처리해줘라. 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우선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론 내용을 따로 줄쳐보도록 하죠. 자, 피포 개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20초짜리 갖고 왔고요. 두 번째 아이가 4초짜리, 세 번째 아이가 6초짜리 갖고 왔단 말이야. 그 중에서 교수님이 가만 보니까, 야, 우리 좀 융통성 있게 하자. 그죠? 네가 사실 제일 먼저 오긴 했지만, 그죠? 먼저 오긴 했지만, 제일 짧은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야 이 제일 긴 아이가 좀더좀 자세히 볼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세개 중에서 가장 짧은 작업에 해당되는 이 친구를 먼저 처리해 주기로 한다는 얘기죠. 얘가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짧으니까 얘를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세 번째로 처리해 주도록 하자. 쇼티스트.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도표를 따로 만들어 보니까 첫 번째 실행된 건 누굴 실행된 거야? 여기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적히면 안 되죠. 얘가 프로세스 2가 되겠고요. 얘가 프로세스 3가 되겠고 얘가 프로세스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물론 프로세스 번호를 이렇게 바꿔 부여할 수 있는데 먼저 처리할 걸 앞으로 당겼으니까 바꿔 부여할 수 있는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바꿔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그대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실행 시간 얼마입니까? 얘가 4초죠. 얘부터 먼저 실행하는 거니까 가장 짧은 아이. 그죠? 얘는 6초입니다. 얘는 얼마 기다렸어? 얘 끝날 때까지 4초만 기다린 거잖아. 그죠? 자, 얘는 얼마 기다렸어요? 얘는 자기 거 20초 해야 되지만 앞에 친구 4초, 뒤에 친구 6초 해서 총 10초를 기다린 거죠. 원리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거 두개 더해서 이만큼 기다린 거야. 그죠? 얘는 이거만큼 기다린 거고. 됩니까? 총 반환 시간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얼마? 4초. 얘는 얼마? 10초. 두개 더해서. 얘는 얼마? 20초, 10초에서 30초. 그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을 때 역시나 평균 실행 시간을 물을 수도 있고, 평균 대기 시간을 물을 수도 있고, 평균 반환 시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표를 그려서 반드시 다 적어 보셔야 됩니다. 적어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만 딱 문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SJF 방법으로 했을 때 평균 반환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짧은 작업을 앞에 놓고 순서대로 넣어 주셔야 되니까. 됩니까? 자, 개념 이해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놈을 먼저 할당하는 기법이다. 먼저 처리해 주는 기법이다. 두 번째. 가장 적은 평균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최적의 알고리즘이다. 보세요. 평균, 가장 적은 평균 대기 시간이다. 이 대기 시간 자체가 앞에 피포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아졌죠. 그죠? 피포는 대기 시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SJF는 대기 시간 자체가, 평균 대기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짧아지게 되죠. 그죠? 물론, 제일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검사를 맡아야 하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일이긴 하지만, 그죠? 전체적인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훨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공중전화 박스에, 아니, 그 ATM기에 줄 서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항상 좀 뭔가 좀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ATM기에 돈 찾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ATM기에 가서 현금이 필요해서 현금 찾으러 줄 서러 가면, 꼭내 앞에 사람이, 그죠? 우리나라도 한줄 서기 문화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몰라, 그, 한줄 서기 문화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ATM기가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하나, 둘,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ATM기가 있단 말이야. 그죠? 한줄 서서 기다리면, 이세 사람이 작업하는 것 중에서 먼저 끝나면 이렇게 바로바로 줄 서면 되는데, 꼭 보면 줄을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는, 아, 이 줄이 제일 짧으니까 여기에 가서 작업을 해야지 하면서 여기서 서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다 사라질 때까지 아직도 이 사람들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 나만 그런가? 그죠? 그럴 경우 정말 짜증나는데. 그래서 막 옮겼다 왔다 갔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CF도 막 찍었던데요. 아무튼, 그죠? 한줄 서기 하면 좋을 텐데. 그 얘네들도, 그죠? CPU 처리할 때한줄 서기로 해서 처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나?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CPU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 인간들이 좀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한줄 서기 운동을 벌이듯이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도 피포 방법으로 할 때, 처음에는 피포 방법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쵸?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러니까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그러니까, SJF 방법을 한번 써보자 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서 SJF 방법으로도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해봤다는 거죠. 그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한 내용이 바로, SJF인데,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에게만 할당 순위가 밀려 무한 연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이런 부분. 무한 연기? 무한 연기? 그러니까 영원히 돈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계속 밀려버리니까. 그 반에, 친구가 한 2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20명이 있는데, 교수님은 항상 SJF 방법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거야. 제일 짧은 작업을 먼저 검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도착을 했어. 근데 나는 100장 분량을 갖고 온 거야. 근데 친구들이 뒤늦게 온 친구들도 계속 오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니까 2장짜리 들고 오고, 3장짜리 들고 오고, 5장짜리 들고 오니까, 100장 들고 나는 뭐야? 무한정! 무한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SJF 방법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HR링 기법인데요. 자, HR링 기법은 우선순위를 일단 계산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누구부터 먼저 해줄까? 그죠? 그래서 실행시간이 긴 프로세스에 불리한 SJF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죠?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그 아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그 숫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보여야 된다. 이건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이 계산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계산 공식. 자, 별표해놓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 외운다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서비스 시간 분의 서비스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이에요. 서비스 시간 분의 서비스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A라는 작업이 대기 시간이 5초, 그리고 서비스 시간이 5초라는 얘기고요. B라는 아이의 대기 시간이 10초, 서비스 시간이 6초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로 주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표로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하는 거죠. 5분의 5 플러스 5. 그래서 5분의 5 플러스 5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다 계산해 보니까 A는 2가 나왔고, B는 2.67이 나왔고, C는 3.14, D는 3.5가 나온 거야. 숫자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D이기 때문에 D라는 아이부터 먼저 검사를 해준다. 먼저 작업을 처리해준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선순위 계산식을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FIFO, 그 다음에 SJF, HRN 이세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훈련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기출문제를 풀때그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때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이제 기한부와 우선순위는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는 개념으로 나오지 실제 계산하는 형태로는 안 나오니까. 자, 기한부는 영어로 하면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프로세스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그 시간 안에 프로세스를 완료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죠? 일정 시간을 주어서,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꺼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CPU가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사람당 5초만 할당하는 거야. 이따 뒤에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개념에서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아무튼 프로세스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어 그 시간 안에 프로세스를 완료한다. 이 개념은 학생들이 10장을 갖고든 100장을 갖고든 니는 100장을 적고 왔지만 니한테 내가 할당해 줄수 있는 시간은 5초밖에 안 돼. 그죠? 이렇게 데드라인을 딱 꺼주는 거죠. 자, 프로세스가 제한된 시간 안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거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5초 내에 그게 다 검사를 못하면 아예 빼버리고, 그죠? 다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기한부 스케줄링에 필요한 집약적 자원 관리는 많은 오버헤드를 일으킬 수 있다. 오버헤드라는 게 뭡니까?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냥 너는 빠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오버헤드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자는 그 작업이 필요한 자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 시스템을 제시해야 된다. CPU가, 얼마만큼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해 갖고 와야 돼. 그 중구난방구로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만들어서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데드라인이었고요.
자, 비선점 기법의 종류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기법입니다.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준비 상태 큐에서 기다리는 각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그냥 부여하는 겁니다. 네 1번으로 해, 네 2번으로 해. 그죠? 부여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이다. 그 아이의 그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을 이용해서 앞에처럼 그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HLM 기법처럼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그냥 임의적으로 부여를 해서 그 부여된 우선순위부터 먼저 처리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FIFO 방법으로, 그죠? FCFS 기법으로 CPU를 할당하게 되고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프로세스는 역시나 무한연기나 기아 상태, 에이징 상태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특징으로 잘 나와요.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이제 기아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아 상태를 영어로 하면 에이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에이징 기법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우선순위가 부여됨으로써, 나는 우선순위를 늦게 받는 바람에, 번호표를 늦게 받는 바람에 무한정 계속 그 기다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 에이징 기법이다. 그죠? 에이징, 우리말로 하면 사전적 의미가 노화 기법, 시험 문제에서 노화 기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늙어 죽는 거죠. 그죠? 무한정 기다리다가.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CPU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CPU가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는 SJF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건지, FIFO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우리 집에 있는 내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마 개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선점이었고요. 이제 선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선점 기법은, 이건 좀 나쁜 방법인데, 그죠? 빼앗아버린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좀 기분 나쁜 방식이에요, 그죠? 근데 CPU가 일 처리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로 빼앗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 교수님 내 거야. 너 나가. 이 교수님 내 거니까 내가 먼저 검사 맡을 거야. 그죠? 자,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로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대화식, 시분할 시스템을 사용한다. 아까 비선점은 대화식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요구를 해야 되니까. 선점 스케줄링의 종류에는 종류가 SRT, 라운드 로빈, 선점 우선순위,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 큐 등이 있다. 그중에서 SRT. 자, SRT는 S의 약자가 shortest remaining입니다. 그죠? remaining. 아까 SJF랑 좀 다릅니다. SJF랑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선점이에요. 얘는 remaining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남아있는. 그죠? 그러니까 shortest가 뭐야? 남아있는 작업들 중에서 가장 짧은, 적게 남은 아이를 먼저 처리해준다는 뜻이죠. 앞에 비선점의 SJF는 작업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먼저 처리해줬지만, SRT는 남아있는 작업이 가장 짧은 아이를 먼저 처리해주는 거예요.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인 SJF 기법을 선점형 형태로 변경한 기법이고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큐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그 시간이 짧은 것을 먼저 처리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실행 시간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개념만 잡아주세요. 남아있는 remain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시험에, 선점 기법의 종류 중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이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상당히 높고 많이 나왔었습니다. 라운드 로빈, 선점형 기법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비선점과 선점 중에서 어느 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냐? 비선점의 종류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역시나 계산 형태의 문제로. 그쵸? 근데 선점 기법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라운드 로빈이 나올 가망성이 가장 크고, 틀린 답으로도 라운드 로빈이 잘 나와요. 어떻게? 다음 중 비선점 기법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FIFO, 2번 SJF, 3번 HLM, 4번 라운드 로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틀린 답으로 라운드 로빈이 답이겠죠. 그죠? 자, 이 라운드 로빈은 중요한 것은 이 시분할 방식을 위해서 고안되었다는 거. 시간 분할 방식. 시간 분할 방식을 위해서 고안됐다는 거 특징이고요.
핍보 기법을 선점 형태로 변경한 기법이다. 이 SRT는 SJF를 선점 형태로 변경한 기법이라면 라운드 로빈은 핍보 기법을 선점 형태로 변경한 기법이에요. 할당되는 시간이 클 경우에 핍보 기법과 같아진다. 자,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 아래쪽에 얘가 대기 큐입니다. 자, 이쪽으로 먼저 들어왔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맨 먼저 누가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야? A라는 프로세스가 맨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죠.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먼저 처리하고 B가 처리되고 C가 처리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학생이고 이 CPU는 교수님이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교수님이 1차를 하는데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의 특징은 교수님이 야 어떤 학생은 1초짜리 들고 온 학생도 있고 한 장 들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100장 들고 온 사람이 있는데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한 명한테 내가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1초로 정해놓게. 그래서 1초 한 명당 1초씩 검사하고 만약에 검사가 덜 끝난 사람은 뒤에 가서 다시 줄 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죠? 자, 할당 시간 1초로 정해졌다. 만약에 1초는 너무 짧으니까 5초로 정해놨다고 쳐볼게요. 5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10장짜리를 들고 왔어요. 그죠? 자, B라는 친구가 12장을 들고 왔어. 자, C라는 친구는 4장을 들고 왔어.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A라는 친구가 CP한테 갔어. 근데 교수님은 5초씩만 잘라서 검사해준대. 그러면 이 A라는 친구 어떻게 됩니까? 5초 검사 맞고 5초가 남았죠? 다시 D가 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했어. A는 다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A는 얼마 남았어? 5장 남았다는 얘기야. 총 10장 중에서 5개 검사 맞고 뒤에 가서 다시 줄 서서 5개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B라는 친구는 5개 검사 맞고 다시 뒤에 가서 줄 서죠. 어떻게 이렇게 가서 줄 서야 돼. 여기 B 이렇게 가야 돼. A, D 쪽에 얘가 뒤에 검사 맡았으니까 얘 몇 장 남았어? 얘 7장 남았어요. 그죠? 12장 중에서 5초 검사 맡았으니까. 그리고 C는? C는 5초만 검사해 준다는데 4초만 들고 왔잖아. 4장만 들고 왔잖아. 얘는 어떻게 해요? 검사 맞고 얘는 검사 맞고 바로 집에 가면 돼요. 다 끝났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다시 누구를? A를 검사해 주는 거죠. 그럼 A 5초 검사 다 맞고 A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B는 다시 5초 검사 맞고 또 누군가 있으면 다시 뒤로 보내서 남아있는 2초를 또 검사 맞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라운드 로빈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라운드 로빈 중에서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검사 맞는 내용이 얘가 한 100장을 들고 왔다 계속 돌아서 줄 서야 되겠죠. 그죠? 5초 내에 들고 왔다 그럼 한 번 검사 맞고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할당된 시간을 몇 초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딱 맞춰서 리포트를 작성해오면 제일 빨리 끝날 수 있겠죠. 잘못했다가는 계속 기다리는 수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할당 시간이 만약에 교수님이 한 사람당 그죠? 1000초로 하겠다. 그러면 천장 분량의 그 천장 이상의 분량의 데이터를 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거랑 똑같다? 피포 방법과 똑같잖아요. 교수님이 할당 시간을 높여버리면 그 할당 시간 안에 전부 다 데이터를 들고 왔으니까 결국은 먼저 드론에 먼저 처리해주는 피포 방법과 동일하다. 그 얘기를 아까 하고 있는 거죠. 그쵸? 할당 시간이 클 경우에는 교수님이 할당되는 이 시간 자체가 클 경우에는 비선점 기법에 해당되는 피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되어버린다. 이것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할당되는 시간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할당되는 시간이 1초밖에 안 돼. 얘네 들고 오는 10초, 뭐 20초, 30초 이런 거야. 1초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줄 서서 기다리겠죠. 그죠? 이 계속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컨텍스트 스위칭. 우리말로 하면 문맥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당되는 시간이 작은 경우에는 문맥 교환 및 오버헤드가 자주 발생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별표를 해놓고 같이 알아두셔서 비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프로세스들이 배당 시간 내에 작업되지 못하면 준비 상태 큐의 맨 뒤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응답 시간을 제공해주는 대화식 시스템에 유용하다. 그죠? 줄 서서 사람들 막 기다리면 상담할 때 5초씩 끊어서 상담 시간은 5초 시간인데 더 궁금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다시 뒤에 줄 서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선점형 기법의 종류 두 가지, 두 번째까지 라운드 로빈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자, 선점 우선순위라는 기법도 있어요. 자, 선점 우선순위라는 기법은 준비 상태 Q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이다. 결국 얘도 우선순, 선점형 중에서 우선순위 기법이니까 비선점형의 우선순위 기법하고 똑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얘는 선점 기법이고 비선점 기법의 우선순위와 선점 기법의 우선순위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단계 Q와 다단계 피드백 Q. 다단계 Q의 또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다단계 피드백 Q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단계니까 멀티자, 멀티. 그러니까 그룹에 따라서, 그죠? 그룹. 프로세스를 특정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 그룹에 따라서 각기 다른 준비 상태의 Q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다단계를 만든다는 거죠. 한 단계 만들고, 두 단계 만들고, 세 단계 만들어서 교수님이 야, 이쪽 그룹, 이쪽 그룹, 이쪽 그룹 따로 만들어서 이 그룹부터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이 그룹부터 먼저 해줄게.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프로세스가 특정 그룹의 준비 상태 Q에 들어갈 경우 다른 준비 상태의 Q로 이동할 수가 없다. 이쪽 그룹에 속해져 있으면 이쪽 그룹이 늦어지더라도 얘가 다른 쪽으로 줄 서서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놀이동산에 가면 줄 서서 기다릴 때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이쪽 줄하고 이쪽 줄하고 구별시켜 놓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런 얘기하면 또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수업에 집중하세요. 아, 어저께 참 놀이동산 갔었지. 아, 놀이동산 참 재밌었는데 하면서 수업 집중 안 하고 놀이동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하위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도중이라도 상위 준비 상태에 있는 Q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상위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해야 된다는 이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단계 피드백 Q라는 것은 특정 그룹의 준비 상태 Q에 들어간 프로세스가 역시나 다른 준비 상태의 Q로 이동할 수 없는 이 다단계 Q의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산한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쪽 줄에 일단 그룹에 들어갔으면 이동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든 게 MFQ, 다단계 피드백 Q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타 이제 나머지 조금 정리를 한다 그러면 CPU 스케줄링 특성 중에서 대화형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반응 시간입니다. 반응 시간을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는가가 대화식 기법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CPU 스케줄링을 평가하는 기준은 처리량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가, 대기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얼마나 균형 있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가가 CPU 스케줄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그 스케줄링 기법이라는 게 역시 우리 인간이 개발한 거예요, 그죠? 컴퓨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를 맨 처음에 그 부팅을 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작업이 안 되고 컴퓨터가 버벅대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좋은 기계만 돈 주고 살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메모리 맨날 교체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CPU 교체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의 그런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더 빨리 할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손댈 수는 없어요. 그죠? 그죠? 하지만 컴퓨터는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준다면 사실 컴퓨터는 기계인데 내가 리포트를 쓴다든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서 컴퓨터를 막 쓰는데 우리는 컴퓨터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켜요, 그죠? 저도 맨날 컴퓨터를 그 퇴근할 때안 끄고 가는데요. 안 끄고 가는 이유가 저녁에 작업할 거 예를 들어서 코딩 같은 거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코딩 작업을 저녁에 다 걸어놓고 퇴근하면 아침에 오면 다돼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컴퓨터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선점형과 비선점형 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요. 이 주기억정지 관리 전략은 우리가 다음 단원이 되겠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가상 그 기억장치 부분이 또 상당히 내용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 부분은 개념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반입 전략, 주기억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입 전략, 두 번째가 배치 전략, 세 번째가 교체 전략인데, 교체 전략은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페이지에서 반입 전략과 배치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입 전략이라는 것은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이라면서 주기억장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CPU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조기억장치가 여기 있단 말이야. 보조기억장치의 용량은 커요.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의 어떤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가져와서 CPU가 원하는 작업을 주기억장치에서 가져다가 CPU가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많이 설명을 했던 단계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에 보관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로 가져올 것인지. 이게 반입이에요. 반입. 언제. 그죠? 언제 주기억,
장치에, 언제 주기역 장치에, 가끔씩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보는 겁니다. 자, 언제 주기역 장치에 적재할 것인지, 제 얼굴 좀 빨개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한번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원숭이도 나뭇잎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제가 뭐 영어 전공도 아니고 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뭘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그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보조기억장치 보관 중인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로 적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이다. 언제?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게요. 배치 전략은 뭡니까? 배치 전략은 새로 반입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의 어디에, 그죠? 이번에 또 관찰해야 되는데, 어디에 적재할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 적재할 것인가? 어디에 적재할 것인가?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입 전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구 반입 또는 예상 반입. 요구를 해서 넣는 과정도 있을 거고, 예상을 해서 넣는 과정도 있어요. 실행 프로그램이 요구할 때 비로소 적재하는 방법이다.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 적재하는 방법이죠. 예상 반입은 앞으로 CPU가 이거 요구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갖다 놓는 거죠. 자, 저렇게 그 예상 반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얘가 제가 옛날에 저기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그 노가다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생이 노가다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하면은 보통 뭘 합니까? 이거, 이런 말 써도 되나? 시다라고, 시다바리? 일본 말인가? 아무튼 그 보조, 조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장을 하는 분 옆에서 이제 그 보조를 합니다. 그 미장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하다가 손을 탁 내밀면, 그죠? 공구를 뭘딱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갖다 주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 의사들, 그죠? 의사들 그 수술할 때 손을 딱 올리면, 메스 하면은 메스 딱 갖다 주죠. 이거 뭡니까? 요구 반입이죠. 근데, 아, 그 의사가 막 집중해서 막 수술을 하고 있는데, 손을 딱 올리면, 옆에 있는 간호사나 보조의사들이, 아, 이때 주치의가, 그죠? 주의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예상해서 바로 손을 탁탁 올려주면, 그 의사가 작업할 때 얼마나 편하겠어. 말을 안 해도 탁탁 갖다 주니까. 그런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주 적당한 예가 됐네요, 그죠? 이거는 순간적인 예입니다. 준비한 예가 아니고. 자, 반입 전략이고요. 자, 배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반입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산업기사 학생들은 별표 3개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사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적합 first fit, 최적적합 best fit, 최악적합 worst fit인데요. 자, 최초적합은 첫 번째 공간. 최적적합은 가장 적은 공간, 그러니까 딱 맞는 공간, 그죠?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 최악적합은 가장 큰 공간. 자, 이렇게 키워드를 외워주시고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K라는 그 데이터가 있단 말이야. 용량이 10K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기억장치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5개의 공간, A, B, C, D, E 5개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공간에 넣을 건데, A라는 기억 공간에는 5K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고요. B라는 공간은 14K. C라는 공간은 10K라는 공간을 누군가가 어떤 다른 메모리가,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D라는 공간 비어있고, E라는 공간도 이만큼 비어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First fit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공간에 넣는 거야. 넣을 수 있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10K 공간을 어디에 넣겠습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10K가 5K짜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10K가 14K짜리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첫 번째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넣은 거야.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게 뭐야? First fit이에요.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첫 번째 공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First fit은 10K 프로그램이 배치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인 B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First 10K라는 프로그램을 First fit로 했을 경우에 A, B, C, D, E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공간. 쉽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최적, Best fit은? Best fit이라는 것은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 아담한 공간. 자, 10K라는 공간, 오케이, 못 들어가죠. Best fit 아니고요. 14K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용 중이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고, 여기는 12K니까 들어갈 수 있죠. 16K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공간, 그러니까 최적으로 맞는 공간이 어디예요? 딱 맞는 공간은 여기긴 한데, 10K인데, 여기는 사용 중이니까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14K, 12K, 16K 세개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사이즈에 가장 근접한 것은 12K 공간이 가장 근접하죠. 그렇죠? 10K가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로 넣는 게 뭐다? 이게 베스트 핏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편화가 가장 적은, 단편화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겁니다.
단편화가 가장 적은 영역인 D에 할당되는 게 베스트 핏이다. 그래서 로스트 핏은 단편화가 가장 큰 영역, 10K라는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여유로운 곳. 여유로운 곳이 어딥니까? 제일 큰 공백인 16K가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부분이 뭐다? E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로스트 핏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만약에 이거 세 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답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적. 그죠? 수업이 오래 진행되니까, 막 넥타이가 막 흘러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적? 아닙니다. 왜? 답은 최악입니다. 최악에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왜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10K라는 A를 베스트 피스로 해서 최적 적합인 12K에 넣었잖아? 그럼 12K에 넣고 남는 거 얼마 남았어? 2K 남았죠. 그럼 2K라는 공간은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활용하기에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얘는 끝까지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10K 넣으면 6K라는 큰 공간이 남죠. 남으면 다른 거 5K짜리, 4K짜리, 6K짜리 다른 어떤 작업이 생겼을 때 거기에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활용도가,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최악적합이 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주기억전지 관리 전략의 반입 전략과 배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교체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교체 전략. 교체 전략은 교체 전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교체 전략은 다음 페이지 없죠.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체 전략은 우리가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교체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남은 뒷부분에서 이제 단일 분할 할당 기법과 다중 분할 할당 기법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일 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일이죠. 단일. 얘는 다중이고요. 자, 주기억 장치의 운영 체제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나누어 한순간에 오직 한 명의 사용자만 주기억 장치 사용자 영역을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 한 명만 쓰는 거니까 단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자, 가장 단순한 기법이고 초기에 많이 사용했던 기법이고요. 주기억 장치보다 큰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버레이 기법과 스와핑 기법으로 나눈다. 두 가지 있는데요. 오버레이 기법은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는 기법이고 스와핑 기법은 필요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하는 기법이다. 키워드로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별표 하나 정도만 해놓을게요. 자,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단일 분할 할당 기법.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분할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일 분할 기법은 오직 한 명의 사용자만이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기법이고 종류가 오버레이와 스와핑 두 가지가 있다. 그 차이점은 오버레이는 필요한 부분만 교체한다면 스와핑 기법은 필요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 두시고요. 자, 다중 분할 기법은 역시 두 가지 고정 분할 할당 기법과 그리고 가변 분할 할당 기법이다. 고정 분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정된 크기로 분할한다는 거고 가변 분할이라는 것은 단편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변 분할 할당 기법을 많이 쓰고 있다. 자, 이 고정 분할과 가변 분할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일반 여러분들 시내에 나가시면 중심가, 그렇죠? 시티 중심가에 나가시면 그 카페들이 많잖아요. 카페들이 많은데 그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어떤 그 아주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런 카페들 중에서 유명한 카페나 이런 카페들의 일주일간 매출을 분석을 해보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월화수목금 다 합한 것보다 많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평일에는 좌석이 맨날 남아 돌아요. 근데 주말에는 좌석이 맨날 터져 나가서 맨날 유명한 데 가면은 주말에 가면은 아 죄송합니다 자리 없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주기억자치 용량도 그걸로 예를 들게 되면 주기억자치 용량 안에 많은 그 데이터가 막 들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카페의 그 사장님은 항상 주말마다 고민을 하는 거야. 자기네 카페의 테이블은 4인용 테이블이 많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4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많은 거야. 근데 꼭 보면요. 주말에
그 특히 그 여성분들 여자들 그죠 여자들 친구가 이 친구하고 이제 창밖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창문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커피 이 자리는 이제 가방 올려놓고 비워놓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커피를 마치는데 뭐 2시간 3시간 축축 앉아갖고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요 뭐가 문제냐면 이 두 자리 남는 게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아, 저기 만약에 테이블을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그 이렇게 2인용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여기에 두 사람이 앉아서 오래 있더라도 여기 두 사람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님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두 자리를 비워놓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가면 2인용 테이블, 3인용 테이블, 뭐 4인용 테이블 막 만들어놓고 손님 들어올 때마다 그 테이블에 딱딱딱 맞게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게 그 기억 장치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죠. 고정 분할 할당 기법과 가변 분할 할당 가변 분할 할당 기법이 그 차이예요. 고정 분할은 네 개짜리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잖아. 그러면 두 명이 들어오든 한 명이 들어도 무조건 이렇게 앉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가변 분할은 테이블을 전부 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카페에 처음 딱 들어가면 이렇게 테이블 한 개도 없어. 손님 오셨습니까? 몇 분 오셨습니까? 두 분 오셨습니까? 오셨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창고에 가갖고 있잖아. 2인용 테이블 갖고 와갖고 딱 앉혀놓는 거야. 아씨, 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만약 6명이 왔다. 그럼 6인용 테이블 갖다 놓고 앉혀놓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맞춰주는 게 가변 분할이다. 그러니까 얘를 쉽게 이해 들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쵸? 이렇게 얘기해. 주말에 또 카페 가서 또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다. 그죠? 맞죠? 합격하고, 그죠? 여러분 꼭 합격하시고. 직접 저랑 이렇게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우리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필로그 딱 할 때 이제 커피, 저도 커피 좋아하니까, 그죠? 커피 한잔씩 딱 하면서 건배하면서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키워드로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고 준비 상태 Q에서 준비 중인 프로그램을 영역에 할당하여 수행하는 기법이다. 내부 단편화 및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편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비어있는 이런 공간에 우리가 단편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단편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변 분할 기법은 고정 분할 기법의 단편화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렇죠? 이런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기억장치를 분할해 놓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하면서 필요한 만큼 고객이 몇 명이냐 오는 만큼 영역을 만들어서 분할해 준다 이 뜻이죠. 그렇죠? 확실히 이해됐다. 그죠? 고정분할과 가변분할 나머지 읽어보시면서 다중분할 기법은 고정분할 할당 기법과 가변분할 할당 기법이라는 게 있다. 단일분할 기법은 한 명씩 오직 한 명의 사용자만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오버레이 기법과 스와핑 기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로서 단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편화. 자, 단편화가 무슨 말이냐면 플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비어있는 공간이요. 그러니까 그 카페 사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주말에 이게 최대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빈자리가 맨날 이렇게 도는 거야. 4인용 테이블이 총 10개가 있는데 전부 다 손님 그 두 명씩 돌아가고 거기 다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거의 절반의 매출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죠? 카페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분할된 주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을 할당하고 반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기억장치의 빈 공간의 조각을 의미하는 게 바로 단편화입니다. 자, 단편화 의미 아시겠죠? 카페에서 빈자리를 단편화로 합니다. 자, 단편화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가 있습니다. 그죠?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부 단편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4인용 테이블에 두 명이 앉았어요. 그러면 두 자리가 남죠? 이게 내부 단편화 2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외부 단편화는 뭐냐면 4인용 테이블에 6명이 왔어요. 그 6명이 오면 네 자리를 앉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네 자리가 통째로 남았죠? 이게 외부 단편화입니다. 다시요. 그죠? 4인용 테이블, 그러니까 인용을 바꿔볼게요. 3인용 테이블에 2명이 왔어요. 그죠? 2명이 왔어요. 한 자리가 남죠? 그럼 내부 단편화 1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요. 3인용 테이블에 5명이 왔어요. 그죠? 5명이 왔으면 5명이 3인용 테이블에 못 앉죠? 그럼 5명은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다른 카페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 자리가 통째로 남았죠? 그 외부 단편화가 3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영역의 분할의 크기는 20K입니다. 작업의 크기는 10K입니다. 그죠? 그러면 A라는 공간에 10K가 들어갔어요. 얼마 남았어? 10K 남았죠. 그죠? 그럼 무슨 단편화? 내부 단편화 10이 발생한 거야. 자, B라는 공간은 50K입니다. 50K인데 60K가 왔어. 50인석에 60명이 왔단 말이야. 못 들어가죠. 물론 선생님 그 옆에 있는 테이블 다 붙여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얘기 말고요. 그냥 이론상으로. 50K의 공간에 60명이 못 들어가죠? 그럼 60명은 다른 카페로 갈 겁니다. 그죠? 다른 카페로 갈 거니까 50K가 통째로 남았죠? 이건 외부 단편화 50이 남았다. 10이 남은 거 아니에요? 통째로 남았으니까 외부 단편화 50이 남은 거예요. 얘는 120에 160 못 들어가죠? 외부 단편화. 200에 90이 들어갈 수 있죠? 내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 얼마? 110. 그죠? 자, 300에 200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내부 단편화 얼마? 100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총, 남은 것은 내부 단편화의 크기 10. 요 10은 어디서 남은 거죠? 여기서 남은 거죠. 여기 내부 단편화 이렇게 적을게요. 내부 단편화. 여기 110 어디서 남은 거죠? 여기서 남은 거죠. 내부 단편화. 또 100K 어디서 남았죠? 여기서 내부 단편화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죠? 다 합쳐서 220K 남은 거고요. 그래서 발생한 거고,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는 50, 120, 50 어디서? 여기서 외부 단편화. 60이 아예 못 들어가서 통째로 남은 거. 외부 단편화. 160에 아예 못 들어가서 통째로 남은 거, 요거 외부 단편화. 그래서 총 170K만큼의 외부 단편화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단편화가 생기면 안 되겠죠? 카페 사장이 너무너무 열받겠죠? 그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기적 장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단편화된 공간을 모아서 하나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기법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통합기법과 압축기법이 있는데, 통합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장치 내에 인접해 있는 단편화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한다. 인접해 있는 하나의 공간을 통합한다. 무슨 말이에요? 테이블 막 붙이는 거죠. 50석에다가 60명이 왔어. 그쵸? 옆에 있는 10개의 테이블을 갖다 붙여가지고 손님 만든 방법. 통합.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압축기법은 주기억장치 내에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낭비 공간을 모아서, 그죠? 낭비 공간을 모아서 큰 기억 공간을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4인용 테이블에 4인용 테이블에 두 명이 앉았단 말이야. 의자 두 개 남잖아. 그러면 여기 가서 두 명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기 의자 두 개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래서 의자를 빼가지고 큰 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카페에서 손님을 받기 위한 어떤 전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컴퓨터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를 잘 든 겁니다. 그죠? 제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 정리 잘 되셨죠? 주기억장치 관리기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단편화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 수업 시간 좀 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관리하고 정리를 했고요. 주기억장치의 관리 전략에 대한 개념까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운영체제 제4강을 통해서 가상기억장치 관리 전략도 이번 주기억장치 관리 전략과 스케줄링만큼 아주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예를 드니까 운영체제 과목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만 재밌나? 그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